Times. 네, 이런 방법으로 텔레캐스터의 유저빌리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유저빌리티를 높인다, 편의성을 높인다라는 건데, 이 편의성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다 편한 것만은 아니고 너무 개성이 넘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면은 진짜 편의성이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세계관이 뭔가 흔들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전혀 불편합니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네. 아 이게 되게 참 뭐랄까 호불호가 갈릴 수 있고 취향을 진짜 심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다기능이기 때문에 예. 이거에는 진짜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보실 때 열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야 저 뭐야 이러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예, 아주 재밌는 기타가 될 것 같아요. 자 과연 이 뭐랄까 논란의 주인공이 되기 딱 좋은 이 기타의 주인공은 바로 미야비입니다. 미야비. 일본의 아티스트 중에서도 되게 독보적인 어떤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아티스트죠. 그렇죠. 예. 미야비는 그 뭐랄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미야비에 대한 이미지가 다 다르더라고요. 예. 미야비를 그냥 약간 비주얼 락을 하는 그냥 네, 그렇게 네. 뭔가 외모로 승부하는 그런 아티스트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되게 막 어쿠스틱 기타의 퍼커시브의 어떤 새 장을 연 연주의 거장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예. 퍼포먼스에 특화되어 있는 락커로 아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굉장히 다양한 포지셔닝을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다양하게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미지도 다양하고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서기 딱 좋은 그런 누가 봐도 그 있잖아요 비주얼로 스타 네. 그 구설수에 오르기 딱 좋은 탑스타의 그런 네. 그 팔자를 타고나 네.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뮤지션입니다. 자, 미야비는 1981년생으로 본명은 이시아라 타카이사입니다. 이시아 타카이사. 네. 이 미야비가 어렸을 때는 원래 축구 선수가 꿈이었다고 해요. 뭐 다들 축구 아니면 야구야? 네, 그렇죠. 네. 축구를 하다가 근데 부상을 당해가지고 아하. 축구 선수의 꿈을 접고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음악은 오히려 늦게 시작했다고 하는데 뭐 한 15살, 16살 이후에 이제 집에다가 자기가 독학을 하면서 뭐 미디도 하고 기타도 치고 이러면서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워낙에 좀 실험 정신이 또 강하고 그 집에서 혼자 막 이런 거 저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독특한 음악성이 형성이 돼가지고 지금 미야비의 장르를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말이 이제 믹스처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장르가 그러니까 미야비의 다양한 그런 그 앨범들을 이제 보면은 일본 박인우구나. 저는 그래도 어떤 막 포크팝 약간 어쿠스틱이라는 그런 장르적인 아니야 그, 메탈 하잖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양반은 이제 얼터 메탈 일렉 힙합 그러니까 정말 전 장르를 아우르는 데다가 조금 더 사운드가 실험적이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아요. 그 보면은 그 이제 기타 튜닝도 희끈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네. 퍼즈 걸고 이상한 이펙터 걸고 옥타버 쓰고 하여튼 이상한 짓들을 진짜 많이 해요. 그 어쿠스틱을 잡고 있는데 사운드를 들어보면은 진짜 특이한 네. 정말 특이한 막 퍼즈 그런 일렉트로니카 이런 것들에 막 사운드가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뭐 랩도 하고 네. 춤도 잘 춰요. 또 되게 댄스 같은 거를 되게 엄청 느낌 있게 또 하고 뭐 영화 배우로 활동을 했던 적도 있고 화보집도 내고 뭐 바디 페인팅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드네. 이제 춤을 좀 춰보세요. 춤 제가 진짜 춤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춤 이렇게 이렇게 지금 아이돌 댄스 같은 거 말고 네. 탱고. 아 탱고. 지토벅 이런 거 한번 배워보시죠 한번. 아 저 관심은 있습니다. 네.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댄스 스포츠, 아, 재즈 댄스 얼마나 멋있는 이런 거 네, 잠깐 그 수업에서 하는 교양으로도 네. 배운 적이 있어서 재밌더라고요. 제가 그걸 배운 것도 춤을 뭐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문외한이고 네, 막 그렇죠. 몸을 쓰는 게 되게 어색하고 그래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극복해보려고 배워본 거였는데 네. 또 그러고 나서 수업 떠나니까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이 양반은 그냥 애초에 그런 끼들이 몸 안에 그냥 기본적으로 내재된 사람이고 활활 넘치는구나. 보면은 월드뮤직이라고 해도 될 만큼 네. 그 각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제3세계 음악들을 자기가 이제 가져와가지고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무슨 가부키락, 사무라이락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갖 이상한 희한한 독특한 이런 것들을 다 접목을 한 어떻게 보면 진짜 대단한 아티스트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좋았고 정말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막 정말 막 엄청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아티스트인데 그런 행보를 10년 이상 계속 해왔으면서도 뭐 라이브라든가 뭐 이런 공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자기의 역량을 그렇게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충분히 리스펙할 만한 아티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독특한 양반이죠. 펜더제펜의 미야비 텔레캐스터 같이 보겠습니다. 318만 9천 원인데 이거 가격이 좀 높잖아요. 네. 이것도 이 기타를 보면은 미야비가 하고자 했던 것들 그리고 미야비가 어떤 사람인지가 여기 좀 그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텔레캐스터를 2016년에 펜더 커스텀샵에서 하나를 받았대요. 어허. 받은 다음에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그 받은 거를 부품을 하나씩 교체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접 개조를 한 거죠. 네. 직접 개조를 해서 이제 완성한 기타로 그 사무라이 세션 막 이런 그 자기 앨범 예. 레코딩을 하고 그리고 공연이랑 녹음해서 이 기타를 사용을 하게 되면서 그 개조한 스펙을 이제 다시 낸 거예요. 펜더에서 줬더니 온갖 이상한 부품들을 네, 해놓은 거를 그래 오케이 그럼 그걸로 다시 내 약간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서스테이너를 일단 네 개 다 달았다는 게 가장 특이한 포인트고요. 보면은 이제 미야비가 서스테이너 사운드도 되게 많이 쓰고 거기다가 이제 옥타버 퍼즈 그리고 와미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진짜 독특한 네. 그런 사운드도 진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스테이너가 되게 활용도가 높겠죠. 그 다음에 센터에는 아메리칸 빈티지 유고 스트라토캐스터를 달아놔가지고 서스테이너에서 갑자기 극 빈티지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브릿지에는 퍼즈와의 궁합이 좋기로 유명하죠. 세이머 던컨의 리틀 오구 더블 레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거 보면은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서스테이너의 이제 그 픽업 온오프 스위치랑 서스테이너 픽업 그 톤 전환하는 거 있죠. 네. 펀더멘탈, 하모닉, 블렌드 이렇게 네. 세 가지로 전환할 수 있는 스위치 있고요. 그다음에 매버릭 이게 슈퍼비 트레몰로인데 네. 딱 보면은 그냥 하우징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픽스트로 막혀 있는 것 같은데 뒤쪽에 보면은 스프링으로 업이 가능합니다. 네. 정말 독특하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닮아 있는 기타다. 맞아요. 진짜 네. 독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펙을 가져가 갖고 누구나 편하게 편의성으로 쓸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수도 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딱 봤을 때 와, 이건 정말 실험적이고 다양한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 예.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거고 야 저걸로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충격적인 스펙이에요. 옛날에 존 5 했을 때보다 존 5는 뭔가 충격적인 그 하나의 존 5의 그런 성향이 있었다면 이 미야비 시그니처는 충격적인 게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착 펼쳐져 있어가지고 하여튼 진짜 독특합니다. 자 바로 스펙을 살펴볼게요. 318만 9천원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98cm 전장, 3.72kg의 무게, 두께는 44mm, 12프리트 뒤에는 76mm, 엘드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렉에 로즈 디지판 올라가 있죠. 예. 미야비 C쉐입 내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입니다. 헤드는 빈티지 헤드머신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빈티지와 막 현대 그런 굉장히 모던한 포스트 모더니즘이 공존하는 기타라고 할 수 있겠죠. 본넛에 42mm 너비, 디판 로즈우드고요. 지판 공열 반지름 241mm, 스케일 648mm, 21 미디엄 존버 프렛에 브릿지 세이머 던컨 리트로구, 미들에 퓨어 빈티지 유고 그레이 버텀 싱글 코일 스트랫, 넥 픽업에는 서스테이너 드라이버,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인텐시티 컨트롤, 액티브 서스테이너 온오프 스위치, 네 그리고 슈퍼비 매버릭 브릿지 그리고 은총씨 시연 있습니다. 은총씨 시연 카드로 달아드릴게요. 자 매버릭 브릿지 처음 보는데. 네네. 나 이게 떨어져 있는 줄 알았거든요. 네. 이게 연결돼 있네요. 아 그렇군요. 철판이 움직이는 거네요. 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아 그러네요. 네. 아 브릿지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떠 있겠죠. 잘했네요 이거. 자 이거 이제 뭐 사운드로 일단은 일단 네 쭉 들어볼게요. 기본 사운드 들어볼게요. 기본 사운드. 이게 리트로 오구 사운드 오구랑 믹스한 거죠. 유고랑 유고 갑자기 비닐로가 팍 구겨지구나.
서스테이너 픽업은 좀 개성이 없어요. 그냥. 네, 제가 들었을 때 그냥 서스테이너 켜볼까요? 네. 네, 신기하죠, 벌써부터 이제 이상해지기 가운데가 하모닉이고요. 네. 하모닉이 잘 안 될 수도 있대요. 좀 덜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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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게, 블렌드. 네. 그렇습니다. 야, 확실하게 하려면 이제 펀더멘탈 상태로 해놓고 하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그렇겠죠. 이건... 물론 개인으로 하는 게 네. 네. 훨씬 더 강렬하게 나옵니다. 네. 마샬. 잘 된다. 네. 오, 좋아요. 좋아요라기보다 특이해요. 특이해요. 네. 네. 이게 서스테이너가 달려있으면 아직 키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러고 아, 나와라 이러면서 아직 안 켰는데 듀얼리스트 상태에서 예. 켜볼게요. 그러니까 막 서스테이너 키고 퍼즐 할 거 와미 하면 얼마나 난리가 날지. 와우 테이너. 강력합니다. 아, 독특한 사람이네요, 진짜. 네. 마샬 게인이고요. 좋다. 근데 마샬 게인 톤은 의외로 굉장히 성실하고 든든한 네, 정말 좋은 기타다. 하이엔드의 사운드를 보여주네요. 마샬 게인에서 확실한 게인을 잘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이펙팅을 좀 더 희한하게 막 해서 안드로메다로 보내볼게요. 그럴까요? 강력합니다. 좋다. 자 반주도 좀 독특한 지금까지 뭐 저희가 일반 기타에선 쓰지 않았던 그런 반주 패턴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
좋네요. 아, 재밌다. 유저빌리티 20점. 네, 약간 야, 오늘 최초로 미아병호 이런 느낌의 아주 독특한 아, 감성의 재밌네, 사운드 들어봤습니다. 자, 미아비 텔레캐스터 이렇게 사운드 모니터 해봤고요. 지금까지 그 어떤 기타와도 차별화되는 정말 독특한 감성의 미아비즘이라고 네. 얘기할 수 있겠네요. 한주평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중간하게 좀 이렇게 자기 이렇게 그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중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갈래면 화끈하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갈래면 화끈하게 가라. 이 정도로 가라. 네. 네. 자, 저는 이걸 약간 중의적인 의미로 미아 비텔레인데 네. 미아 비텔레 텔레가 아닌데 텔레야 미아 비텔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스쿼드 돌려봤는데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사운드가 둘이 일단 같은 점수가 나왔어요. 선생님 사운드 30입니다. 30. 네, 가성비는 15. 가성비를 후하게 주셨네요. 네, 가격에 그 비해서는 14나 네.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네, 다양한 것들이 이게, 뭐 이게 되니까 원가가 많이 들어가고 괜찮네요. 아, 네. 그리고 편의성 18 주셨고요. 네. 디자인은 16 해서 총점 79점입니다. 네.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3, 편의성 17, 디자인 15 해서 총점은 75점 나왔고요. 평균 점수는 77점입니다. 아우. 자, 오늘 팬더제팬 성적 좋네요. 79.5 하나 나오고 이, 77 나오고 이 미친 듯한 텔레가 77이나 그러니까요. 맞으면 진짜 많이 맞은 건데 미치아로아타가 79.5 나오고 그렇죠. 미아비텔레가 77 나오고 지금 처음에 등장했었을 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잘 나와야 70 중반이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좀 진짜 매력 포인트가 있는 기타들이에요. 네. 분명히 지금까지 다른 팬더 재팬들과 그냥 뭐 일반 뭐 미팬 맥팬은 말할 것도 없고 팬더 재팬 중에서도 정말 세계관이 독특한 가장 뭐랄까 그 아티스트의 시그니처를 사는 보람이 있는 그런 시그니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아비를 똑 닮은 기타 미아비 텔레캐스터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랜만에 깁슨입니다. 깁슨 또 시작이다 하죠. 아, 뭐라고 해야 되나 또. 네, 신나게 팬더 재팬하다가 네. 오랜만에 갑자기 깁슨. 깁슨 USA로 훅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오우.